때리툰. 아! 선생님! 빨리! 빨리요! 거의 다 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오늘은 시골에 다녀왔던 친구가 끔찍한 일을 겪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마리한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건 바로 응? 아 진짜 이러기야? 코피가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거예요. 엄마 나 또 코피나. 어머 또? 휴지! 휴지 어딨니? 마리의 코피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와 잘생겼다. 그러게 코피 터지겠네. 응? 아, 마리야! 너 진짜 코피나! 뭐? 너 괜찮아? 괜찮아. 저번에도 코피 흘리지 않았어? 왜 이렇게 자주 흘려? 모르겠어. 잠도 잘 자는데 시골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러네. 시골? 마리 말로는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우리 강아지 어여 와. 할머니! 아유 얘가 어디로 가? 이게 더 빨라. 아! 뛰다가 논바닥에 처박힐 정도로 탁 넘어져 버렸대요. 할머니! 아유 이게 뭐야? 코피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코피가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어쩔 땐 참을 수 없을 만큼 간지럽거나 일상이 어려울 만큼 어지러웠고 마리야! 보건실 가봐야 하는 거 아냐? 길가에서 자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필 지금 코피가! 어머 학생!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아니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딱히 통증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금방 낫겠지 싶었대요. 그런데 에이씨 또야? 이제 잘 건데. 그날 밤 또 코피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가 시커매? 응? 어? 방금 뭐야? 마리는 그것을 보자마자 황급히 병원으로 갔다 합니다. 코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한번 볼게요. 빨리요! 헉! 이건 김간호사! 아악! 다 됐어요. 조금만 더. 헉! 콧속 안에서 나온 건 바로 거머리였어요. 세상에. 의사 선생님 이게 대체. 전에 논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하셨죠? 아마 그때 논에 있던 거머리가 콧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잘 빼내서 다행이에요. 이놈 보세요. 안에서 어찌나 빨아먹었던지 엄청 통통하네요. 아! 보여주지 마세요! 마리는 이제 코피도 멈추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논두렁만 보면 소름이 돋는데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이 얘기는 중국 남부에서 있었던 한 남성의 일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 모두 거머리는 조심하도록 해요. 오늘은 점 때문에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6년차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손에 난 점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짠! 이번에 새로 받은 네일이다? 우와, 진짜 예뻐요. 어? 선배, 손에 점이 있네요? 맞아, 갑자기 생겼어. 점치고는 좀 큰데? 안 빼세요? 어휴, 말도 마. 시어머니가 복점이라고 절대 못 빼게 해. 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은 조금씩 커졌죠. 점이 더 커졌잖아. 이러다간 손이 다 덮이겠어. 하, 그냥 빼버릴까? 아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너 이거 절대 빼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점이 점점 커져요. 이 점을 빼면 아들을 못 낳는다고 용한 무당님이 그러셨어. 이거 빼면 손자 못 보니까 절대 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전 점 빼기를 망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이것 좀 봐! 아니 이건 드디어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거야? 저는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뭐? 임신? 그래 이게 다 복점 덕분이라니까. 내 말 듣길 잘했지? 그 점 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출산일이 가까워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이군요. 네? 그게 무슨... 이러다 산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이 점 때문에요. 네? 네? 이 점은 아주 위험한 피부암인 흑색종입니다. 심하면 팔을 절단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그런... 선생님, 우리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가 죽어요. 뭐라고? 수술은 절대 안 돼! 아들을 못 낳는댔다고! 이 점을 빼면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산모가 죽으면 아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 손에 점은 빼면 안 돼! 이걸 빼면 아들을 못 낳는댔다고 무당님이 말했다고!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 뭐라고?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저는 아이와 예진이 이룰 수 없습니다. 난 그저 널 위해서. 절 위하신다면 예진이 수술 막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 연 끊을 겁니다. 그 뒤 남편의 도움으로 전 수술을 받았죠. 선생님, 제 아내는 무사한가요? 휴,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산모도 태아도 무사합니다. 정말인가요? 수술을 서둘러서 암이 퍼지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아가야. 여보, 고생했어. 다행히 수술 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말에 정신을 차리셔서 이제는 무당집에 발을 끊고 반성하고 계신답니다. 지나친 미신은 좋지 않다고요.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보신을 해볼까요? 어? 아! 오늘은 뱀술을 마시려다 죽을 뻔했던 얘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예전부터 몸이 나빠서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절 위해 용하다는 병원에 데려갔거나 너무 따가워요. 마키녀를 떨어주는 겁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귀한 약재들을 구해다 줬지만 못 먹겠어, 냄새가. 그래도 먹어봐. 하나같이 별 효과가 없었어요. 몸은 좀 어때? 나아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미안해 여보. 갖가지 수단에도 병이 낫지 않자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평생 이러면 어떡하지? 엄마. 그런 소리 마. 두고 봐. 내가 꼭 낫게 해줄게. 여보.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형수님은 아직도 안 좋으세요? 좋다는 건 다 먹여봤는데 도통 나아지지가 않네. 아이고. 아, 잠시만요. 응? 으쌰. 자, 가져가세요. 설마 그거 뱀술이야? 고향에서 보내줬어요. 담근지 1년 됐으니까 딱이네요.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아? 에이, 저희 할아버지도 이거 마시고 아주 그냥 날라다니세요. 분명 형수님도 나을걸요? 오, 나왔어. 응? 당신 그거 뭐야? 이것 봐. 뱀이잖아! 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이 정말 뱀술을 가져온 겁니다. 그건 또 뭐야 여보? 굉장하지? 뱀술이야. 심지어 얜 복살해. 뭐? 당신 제정신이야? 엄청 귀한 약이야. 어서 마셔봐. 여보, 아무래도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지 말고 와, 빨리 컵 가져와서. 어? 어? 우와! 으아! 뭐야? 왜 아직 살아있지? 좀비 뱀이다! 여보! 아빠! 결국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괜찮나요? 다행히 제 시간에 혈청을 투여해서 살았습니다. 상처도 잘 치료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아직까지 뱀이 살아있던 거죠? 간혹 뱀술을 먹다 뱀한테 물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뱀은 산소 부족 시 동면 상태에 들어가서 소량의 공기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술병에 뚜껑이 있어도 안이 완전 진공 상태일 순 없으니 뱀이 살아있던 거죠. 세상에. 아까운 뱀술! 환자분! 큰일 날 소리 마세요! 뱀술이 좋다는 건 다 미신이라고요. 안에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고 독성분이 남은 채로 잘못 마시면 위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아! 미안해! 당신 병이 나았으면 해서. 그 후 뱀은 119에 신고해서 출동한 대원이 포획해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알게 된 지인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휴, 미안해요. 대신 내가 다른 약을. 안전한 걸로! 뱀술 빼고! 네. 사과하더니 지금은 본인도 뱀술을 끊었다고 해요. 그 뒤 저와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요상한 약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일은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상한 약품보단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이 훨씬 도움된답니다.